100세 시대 이양수 권사님 서범석의 장수의 시대 100세 시대라고 하나 실제로 100세를 사시는 분을 보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100세를 맞는 이양순 권사님의 소식을 주보에서 보고 촬영 준비를 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주보에 100세 넘은 교인 소식은 처음입니다. 매주 목요일 경로대학에 나오셔서 강의를 듣던 권사님의 모습이 떠올라 기록을 남겨두고 싶어서입니다. 이양순 권사님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 주일 식사 대접을 하는 모습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양순 권사님과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따님을 인터뷰. 요즘은 건강은 어떠세요? 네? 건강이 어떠세요? 안 좋아요. 네? 아파서 불신을 못해요. 몸이 그렇게 아파요? 네, 치아 세틀레드가 죽어진다고 해서. 권사님이 저부터 10살이셨어요, 10살. 그래서 우리 경로대학 오실 때 항상 나도 권사님만큼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100세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저 기록을 좀 남겨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전부 하세요 지금. 아니 할머니 하고 싶은 얘기 하래. 아니 그 딸이나 며느리 가족한테 하고 싶은 얘기 가족한테 딸한테 사위한테 할 얘기 있으면 하래. 또 저기 저 김명도 목사 아드님 얘기도 아들한테도 아드님한테도 하고 싶어. 고생들을 지켜서 미안하지 뭐 그냥 사위도 보기도 미안하고 딸도 그렇고. 근데 이런 따님은 없죠? 애들도 다 그냥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미안해. 아이고, 아주 그냥 이렇게 봤더니까. 그래서 저 아까 내가 저 따님하고 손주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권사님이 혼자서 전부 하신다고 오히려 칭찬하시던데. 아이고. 아니. 저 딸만 그냥 건강하면 돼요. 아이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생각도 없고 이제는 정신이 없고 그래서 그저 저희들만 그냥 건강하면 돼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유 징글맞게 살았어. 징글맞게 살았다고. 아이고 뭐가 징글맞아요? 저도 지금 90인데 내가 이영수 권사만큼 살아야겠다고 지금 결심을 하고 사는 사람인데. 10년 넘으셨네? 너무 오래 사니까 안 좋아요. 안 좋을 것도 없어요. 아니요. 아주 일찍 죽어야지. 너무 오래 사니까 아니, 안 좋아. 아니, 한국 같으면 40대인데 신세지인데 여기서야 뭐 정부에서 보조 나오지. 나 먹을 거 내가 전부 버는 거 똑같은데. 아니, 애들 고생시킬 거야. 아주 오래 살면 애들 고생시킨다고. 나 그래도 오래 살라고 그러던데. 아무튼 대주자는 세상 없어도 애들 제 고생이요. 제가 이걸 찍으려고 생각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서 100세까지 사신 분이 없어요. 그래요? 네,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이영순 목사님은 저거 아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났잖아요. 경로대학에서. 그래서 내가 꼭 찍어드리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이구 100세가 되셨네. 이 목소리라도 남겨놓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나가면 이제 유튜브에 나가니까 그 목소리가 끄끄덕 남아요. 하여튼 자식 대대손손이 남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전부 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 뭐 자손들한테 남겨놓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만 건강하게 잘 살면 돼. 없어. 네 맞아요. 없어. 난 아무것도 더 바라는 게 없고 또 바라야 뭐래. 애들만 건강하게 잘 살면 돼. 그것만 바라요. 이따가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예배 드리는 모습 그대로 찍을 테니까 그냥
그냥 보통 때 예배드리고 똑같이 이렇게 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 만들어서 기록으로 남겨드릴 테니까. 우리가 집어넣었다니 오래 살았다. 아드님은 뭐 자주 연락이 와요? 아드님 김영동 목사 자주 와요 집에? 자주도 못 오죠. 왜냐면 며느리가 그렇게 생겨서 꼭 붙잡고 있어야 해요. 글쎄 맞아. 꼼짝 못해요. 근데 그러자도 나하고 좀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그렇죠. 그러는데 틈을 못 내더라고. 그리고 여기 저 따님이나 사위는 건강하죠? 하여튼 장수세요. 저도 저 목표가 권사님 없고 사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먼저 100세가 지나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100세 때 이런 촬영을 나한테 해주는 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고 사니까 아주 건강하세요. 너무 오래 살았어. 아니에요. 지금 120세에요. 120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네,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네. 한국의 전체 100세 이상 인구는 2018년 4,232명에서 2022년 6,922명으로 늘어 63.5% 증가했다고 합니다. 100세 이상 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1,100명, 15.89%, 여성은 5,822명, 84.11%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이상 많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100세를 넘는 장수 노인 인구도 10년 사이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100세 이상까지 살 확률은 3.4%로 적게 되었다고 한국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작년 출생아는 26만 582명으로 이 가운데 8,859명이 2021년 이후까지 최장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7,700명쯤 되는 현재 100세 이상 노인 인구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의학 발달로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도 퍼센트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머니가 좀 건강 상태가 어떠세요? 아, 그제 뭐 항상 노화는 달고 계시죠. 어. 자, 그래도 잘 견디시고요. 혼자 스스로 다 하세요. 하여튼 100세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네.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 은혜예요. 감사해요. 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뭐 한마디 말씀할 게 있으면 좀 얘기하세요. 아, 많지요. 네.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눈이 어둡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금년에 100도 또 하시겠다고 채우신다고 계속 읽고 계시고요. 그리고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 얘기해도 돼요? 사과 반쪽에, 아, 또 호두, 자, 에? 아몬드 이제 하나씩 그것도 많이 안 잡수세요. 소식하시고 또 식사는 항상 6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간식을 드시고 7시 반에 식사를 예, 한 두 숟갈 정도밖에 안 잡수세요. 그리고 죽은 절대로 말아서 안 드세요. 예, 따로따로 그리 드시고 그러고 나시면 또 커피는 하루에 숟잔을 꼭 드세요. 예, 커피는 꼭 즐기세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간간에 과일을 잡수고 저녁 오후에는 바나나에다가 저 단백질 주스 한 컵 잡수시고 그리고는 2시 반이면 음식은 끝내세요. 저녁은 안 먹어요? 예. 오후 저녁에는 그렇게 단백질 주스 간식으로. 그럼 하루에 두 끼만 드신다고? 네, 식사는 두 끼예요. 7시 반, 2시 반.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누른밥 숭늉을 참 즐기세요. 그렇게 드시고 그리고 뭐든지 정신이 맑으셔가지고 화장실 혼자 다니시고 뭐 샤워할 때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옷도 혼자 챙기시고 잠은 어때요? 잠은? 잠도 혼자 잘 주무세요. 그런데 이제 등이 후리셔가지고 이제 등이 조금 불편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노안이시니까 이제 아래가 약하시니까 그런 게 좀 있으시죠. 그래도 얼마나 깔끔하신지. 예. 글쎄 저보다 꼭 10살 위시라 경로대학에 오실 때도 제가 논양됐지만 내가 이제 롤모델이 된 거예요. 나도 권사님만큼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100세 오늘 100세라고 그래서 카메라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엄마한테 이게 더 기쁨이네요. 네, 그래서 네, 내가 하나 만들어서 이제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예배 드리는 걸 찍고 네. 그리고 이따 끝나고 나서 예배 드리죠. 네, 끝나고 나서 축하 메시지 인터뷰 권사님의 인터뷰 좀 하려고요. 예. 네, 목소리 좀 넣어야 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우리 어머니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같이 가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15일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실 거예요. 그러냐면 뭐 참 좋은 일 많으시고. 네, 뭐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항상 웃으시고. 뭐. 지금 권사님 어디 계세요? 화장실에 계세요. 아직도? 네. 제가 모시고 올까요? 네. 지금 가서 인터뷰를 딱 끝나고 나면 사람 많은 거 시간이 없으니까. 네, 네 알았어.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대한 네, 얘기 좀 해. 네, 일단은 용돈 잘 주시고요. 또 엄청 존경하는 분이고요. 말 잘 안 들으면 혼나고요. 말 안 잘하면 혼나고요. 이리 와. 나쁜 거 할 때는 막 소리 클 때는 기가 밝아. 원래 기
기가 잘안 들리는 거죠. 네. 아, 아 그래. 아! 우리 할머니랑 살아서 좋아요. 네. 그래, 할머니 기쁨이 이렇게 자손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외롭지 않으시고, 시간이 바쁘시죠, 뭐, 늘. 참견하셔야 되니까. 어. 몇 시에 왔냐, 어디 갔냐, 들어왔냐, 뭐 왜 안 보이느냐, 뭐 하냐, 네, 간섭이 많으시고. 그게 다 일이셔요. 당신이 해야 될 일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허정 박사의 100세 건강법을 소개합니다. 허정 박사는 1932년생으로 서울대 의대를 1957년 졸업한 분입니다. 음식은 골고루, 과식은 금물, 저녁은 적게 먹어라. 이양성 권사는 저녁을 들지 않습니다. 2. 고기를 많이 먹자. 너무 채식 위주로 빠지지 말라. 3. 정력에 좋은 음식 소용없다. 4. 때는 밀지 말고 비누는 적게 사용. 때 민다고 피부를 너무 벗겨대지 말자. 5. 커피와 술 마음껏 마셔라. 자기 몸이 허락하는 적정성까지. 6. 건강한 성생활 유지. 성생활을 즐겨라. 7. 약은 되도록 적게. 8. 잘못된 건강상식 버려라. 잠 안 온다고 너무 걱정 말고 잠이 올 때 자라. 9. 단골 의사 만들자. 종합병원 오래 기다리고 값만 비싸다. 허정 박사의 건강법과 이양성 권사의 생활습관을 지키면서 100세까지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